it was my first love, and it will be my last. 한국 대중음악은 이분을 빼고 얘기할 수가 없죠. 때로는 웃기고 또 때로는 가벼워 보여도 언제나 이 사람에겐 진지한 음악인이라는 호칭이 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음악을 사랑하고 진지한 시선으로 들여다보는 남자. 자, 오늘 특별 초대석 음악왕 윤종신 씨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죠. 라디오 천국 특별 초대석 음악왕 윤종신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너무 오랜만에 나왔네요. 반갑습니다. 사실 굉장히 바쁘실 텐데 네. 이렇게 어려운 섭외 전화에 정말 응해 주셔가지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솔직히 정말 바쁜데요. 오늘 되게 오랜만에 일찍 끝났어요, 스케줄이. 4시 정도에 끝났는데 진짜 쉬고 싶고 못 만나서 친구도 만나고 싶은데. 사실 쉴 틈이 없으니까 누구도 네, 만나고. 오랜만에 4시에 끝났는데. 그러게. 저도 까먹고 있다가, 야, 이제 쉬어도 되지? 매니저한테 그랬더니, 라천이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찮든지. 세상에. 오랜만에 쉬어야 돼. 좀, 와. 그래도 뭐 차례도 한잔, 술래도 한잔 하면서. 네, 그리고 뭐 이게 또 방송이니까 술도 못 먹죠. 그렇죠, 그렇죠. 예, 막, 그러니까 막, 계속, 그냥, 야, 얘는 끝까지 날 귀찮게 하는 거야. 그런 생각이 죠 그래서, 네. 투덜거리다가 들어왔어요. 사실, 윤종신 씨 급 정도면은, 이렇게 지금 라디오 전국 특별초대석에 나오기 어렵거든요. 근데 저희가. 아닙니다. 사실 또, 유열 씨 라디오는 어떤 상황이든 나와야죠. 모자라다고요. 네? 여기에 나오시 모자란다고요. 저기 좀 떨어진다고요. 아, 예. 개그 패턴이 똑같네요, 95년이랑. 윤종신 씨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그냥, 그 여러분들 잘 아시는 월간 윤종신 매달 저의 뭐 사실 여러분들 눈으로 보이는 거는 방송이 많이 보이시겠지만 사실 제 생활의 축은 월간 윤종신인 거잖아요. 저는 믿겨지지가 않아요. 저 네. 처음에 한 달 했어요. 농담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2년째 이제 하고 있고 그렇죠. 그게 제일 축이고 이제 그 사이에 뭐 라디오스타나 슈퍼스타 K 그리고 뭐 저 비틀즈코드 나는 가수도 이렇게 하고. 아니 최근에 들어가지고 갑자기 방송 활동이 좀 많아지셨어요? 그런 게 아닌 사실은 다섯 개까지 할 때가 있었어요 예전에 패밀리 떴다 하고 와 맞아요 할 때 지금 좀 줄은 거고 그 예 그 하다 보니 그리고 나는 가수단은 사실은 뭐 동료 가수들이 다 뛰어넘 프로그램에 그냥 살짝 얹힌 거 그런 거고 긴급 투입이 또 되셨죠? 네 그런 거 그래서 그냥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거고요. 그냥 지금은 할만합니다. 근데 음악도 갈수록 다행히도 나이 들수록 좀 재밌어지는 것 같고 오히려 더 예, 예. 제일 제가 오래 했을 때 안 질려 하는 게 음악이더라고요. 아 다른 무엇보다도 예, 음악은 그리고 그냥 다행히도 이게 좀 늦게 뭐든지 발동이 걸리는 편이라 조금 늦게 조금씩 늦게 개안이 되는 느낌 이게 예, 늘더라고 늦게 보이기 아 그래 이게 이거였구나라는 게 그래서 요즘 좀 다시 재밌어요. 네. 한동안 좀 음악적으로 약간 슬럼프일 때도 네. 있었죠. 2000년대 초중반은 그래서 막 시도했던 것 같아요. 영화음악이든 뭐든 뭐 이다가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막 시도했던 시대였던 것 같아요. 제대 이후에 이제. 네. 근데 그게 어느 순간 저는 마흔 넘고 더 할 음악이 많아진 느낌. 사실 그때쯤 되면 다들 많이 좀 오히려 방황하거든요. 그러니까. 할 이야기가 많아지니까 많은 것 같아요. 아, 무슨 활력이 이렇게 많아요? 이게 느껴지는 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뭐 허탈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야 이게 이제는 심지어 마흔이 넘으니까 이제 시간도 얼마 안 남았다는 느낌까지 들더라고요. 그 음악을 할 시간들이. 왜? 왜냐하면 분명히 또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면 하는 거는 따로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좀 서두르게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좀 빨리 할 수 있을 때 더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또 결혼하고 애 나면서 느껴지는 것도 결혼하고 애를 낳고 느껴지는 이별 이야기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아, 그럼요. 예, 네, 그러니까. 달라요. 예전에 총각 때 썼던 거는 굉장히 좀 저돌적인 이야기가 많아요. 주인공이구나. 예, 네, 근데 지금 보면 그때 벌어졌던 일들이 좀 관조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또 그 속에 들어가서 가사 쓰는 것도 재밌고. 참, 요시 대단해요. 지금까지 쓰신 가사나 곡만 하면 좀 몇백 곡이 되는데 연애 한 번의 경험으로 그렇게 많이 쓸 수 있다는 게 정말. 아니, 누가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
도대체 연애를 몇 번 한 거냐. 근데 사실은 짧고 굵, 아 짧고 짧은 건 아니죠. 좀 긴 연애 한 번으로 좀 저는 이렇게 연애를 많이 안 했거든요, 진짜. 아 누나 다 알고 있어요. 보여지게.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많이 안 한 게 좋습니다. 지금 이제 결혼했기 때문에. 잠깐만요. 예. 네. 연애 경험이 다채롭다라는 거는 네? 좋지 않은 거예요. 더군다나 운동선수 부인을 둔 남편으로서는. 예, 좋지 않은 거거든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진짜 그 한 번의 연애 경험으로 이렇게 상상력을 발휘해서 하게 될 줄이야. 정말 대단한 작가예요. 예. 예. 야, 그리고 정말 방송 들으신 분, 그 당시 또 여자분들이 그 하나가 자기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다. 안 쳐다본다. 알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이 질문 네.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나오면 제일 많이 이 질문 좀 해달라 그랬어요. 네. 요즘 멋있어지셨다는 얘기 많이 듣고 있어요? 멋이요? 최근에 윤종신 너무 멋있다. 그런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고요. 저희 멋이, 작가들. 멋이? 멋이 뭘까요? 네? 멋이 뭔데? 그냥 멋은 멋이죠, 그냥. 아. 지금 보여지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자는 건가요? 라디오에서. 그, 뭐. 죄송합니다. 이럴 때, 이렇게 보일 때도 있고, 저럴 때 이렇게 보일 때도 있는 거죠. 예. 네. 그냥, 여러분, 그냥 현재 제 모습을 볼 뿐이죠, 뭐. 예. 네. 정말 이것도 새로운 얘기라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전혀, 지금 심장이 두근거리는 예, 느낌이죠. 예. 아니, 아, 오늘 오자마자 우리 설아 작가도, 오빠 요즘 멋있어졌다고. 그냥, 스타일리스트 분이 혹시 바뀌셨나요? 아니에요. 똑같아요. 한 지금 5, 6년째? 지금 이 정도면은 한 네. 예전에 20년 전 사람 같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냥 요즘 주는 대로 있거든요. 주는 대로 입으니까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아, 그전에는 관이 있었어요? 예? 네? 그전에는 아, 이런 거 좀 가져와봐. 막 이랬더니 더 안 되는 것 같고. 윤종신에게 패션 관은 뭔가요, 그러면? 관이 뭐가 있나요? 예. 그냥 뭐, 아니, 진짜, 요즘 주는 대로 입으니까, 예. 저희 스타일리스트가 늘었나봐요. 아, 그분이 예. 늘었다, 오히려. 요즘 자우림도 하거든요, 그 친구가. 아, 자우림 멋있어요. 예, 그러니까. 자우림도 요즘 무척 멋있으시지 않았어요? 맞아요, 예전에, 맞아요. 예전에 별로였는데. 최악이었죠, 그 친구들. 그러니까, 그 스타일리스트가 늘면서 지금 두 연예인 팀들이 늘은 것 같아요. 예. 근데 저는 일단 요즘 윤종신 씨 헤어스타일이 늘 좀 다채롭잖아요. 예, 요즘에. 요즘에 그 어떤 테마가 뭐예요? 헤어스타일 지금 추구하고 계시는. 아니, 그 추구를 뭘 또 합니까? 항상 지금 뭘 추구하신 머리예요, 이 머리가? 그럼요. 오. 예. 약간 정제된 베컴이에요, 저는 늘 테마가요. 그래요? 예. 모하이칸 스타일이라고 가운데 뭐라고 그래요? 예. 저는 그냥 내추럴이에요. 죽겠네요. 예. 아, 뭘 이렇게 추구해요. 몇 년도부터 그냥 그냥 저는 아, 또 이런 것도 예. 쑥스러워하시죠. 예, 그냥 이렇게 뭐 그냥 방에서 손에 가는 대로 집 입고 속옷 챙겨서 입고 나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뭐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최근에 정말 그 슈퍼스타 이제 K 슈퍼스타 K 3죠. 네. 이번에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윤종신 씨를 잘 모르셨던 분들이 아, 매력 있다. 특히 심사평을 들으시고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근데 심사평 많아요. 들어보면 희열 씨나 우리 쪽 계열 처음에 우리 90년대 초중반에 우리 쪽에서 모였던 사람들은 좀 되게 하던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뭐냐면 맞아요. 저는 그냥 제가 음악을 하던 초반에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던 우리 모임들의 시각들이 제 입을 통해서 요즘에 많이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뭐 희열 씨나 정성원 씨나 뭐 하림 씨나 좀 우리 쪽들이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좀 이게 여러 군락들이 있잖아요. 이 그렇죠. 음악 하시는데 우리 쪽 하는 얘기들의 그 시각과 관점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많이 보는 프로에 처음으로 이렇게 아 그렇죠. 네, 사실 그래서 저는 맨날 얘기할 때마다 이거 희열 씨나 서건이 형 같은 사람들은 내가 무슨 얘기하는지 알 텐데 우리 시각이 처음으로 좀 약간 공개가 되는 느낌. 사실 저의 이야기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저희 쪽 그룹 그래서 약간은 제가 슈퍼스타 K 할 때 심사를 볼 때 하는 얘기들이 조금은 좀 비주류 관점도 좀 있는 것 같고 완전히 주류 관점은 아니거든요. 또 완전히 또 가수 입장에서만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섞여 있어서 조금 더 좀 다른 심사평보다 좀 다르게 들려서 참신하게 바라봐 주시는 것 같아요. 아, 저는 그래서 음악을 같이 해왔던 사람들
그래서 그 기조 때문에 생긴 심사관이거든요. 네네. 그게 얘기를 근데 그게 다행히도 조금은 재밌어 해주시고 끄덕끄덕하게 해주셔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3년, 또 저랑 다른 생각이 다른 분은 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라는 얘기도 하세요. 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죠. 생각들이 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예. 바라보는 관점도. 예. 3년째 이렇게 계속하고 계세요 지금. 예, 그렇죠. 계속 굉장한 또 이슈인 프로그램이고요. 근데 사실 뭐 이렇게 하나씩 당락이 결정되잖아요. 그렇죠. 어렵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럴수록 심사위원이 제일 힘든 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사람들의 객관적인 생각을 맞춰야지 하는 순간 그 심사평은 끝나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그래. 네, 그냥 무조건 흔들릴수록 내 마음대로 그렇죠. 얘기하면 되는 거거든요. 주관적인 내 생각을.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사실은 얘기할 때 그 심사평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제일 좀 모순 얘기가 아 윤종신 씨는 얘기는 객관적이지 않다고. 우리 얘기는 주관적인 거예요. 심사평은 주관적인 자기 주관을 여섯 명이 말하면 그게 모여서 평균이 될 때 객관적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다 자기 마음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저는 최대한 내 마음대로 해야 된다가 제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에 평균을 내주는 사람이 아니고 심사위원은. 그렇죠. 제 생각을 얘기하는 거고. 그걸 리서치하면 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세 명이 다 다르면 그것의 생각을 다 듣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마음을 플러스해서 투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심사를 처음에 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시청자들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이거 먹으면 어떡하지? 그렇지. 내 한마디가 미워 보이면 어떡하지? 네, 근데 이걸 맞추려고 시작하면 아 그래 어디다 맞춰야 될지 몰라요. 그렇죠. 기준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맞추는 직업이 아니고 내 마음대로 말하는 직업이고 그쵸. 느낀 대로 말하는 직업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 좀 자신이 있어지더라고요. 그런 자격으로 거기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전문가들 그러니까 이게 네. 여러분들의 생각하고 너무 달라지는 순간 사실 저는 그 자리에 내려와야죠. 그래서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는 저랑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앉혀놓는 게 아닌가. 근데 너무 소수의 의견을 얘기하는 순간 저는 이제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죠.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그렇더라. 그래서 저도 많이 배웠어요. 아, 그 프로그램 진행 제가 3차 예선까지 정말 꽤 많은 몇백 명, 몇천 명을 보잖아요. 그 사람들 보면서 제 나름대로 쌓인 노하우, 아, 요즘 친구들은 요런 게 노래를 하는구나. 이것도 접할 기회가 없으니까. 저는 특히 올해 심사하면서, 아, 올해는 트렌드가 이거구나. 작년 올해 달랐거든요. 올해는 뭐 1회는, 1회는 여자 가수들이 박정현 씨 흉내, 박정현 씨 풍이 많았고. 소울풀한 창법에. 네, 작년 김유나 풍으로 쭉쭉 부르는 풍 많았고. 그러니까 락 스타일에. 예. 네, 올해는 좀 섞이는 거고. 남자들은 또 올해 임재범 씨 풍이 되게 많아져. 예. 네, R&B 좀 줄어들고. 이게 좀 보여요. 아. 이게 트렌드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누구를 따라하느냐, 뭐. 네. 지금까지 수많은 그 이제 젊은 가수분들을 이제 만나봤잖아요, 거기서. 좀 정말 이 사람 인상적이었다라는 좀 기억에 남는 가수분들이 있어요. 거기 출연자 중에서. 지금 딱 떠올랐어. 쟤는 정말 내 눈에는 물건이었다. 아. 작년에 뭐. 작년에. 강승윤은 정말 특이한, 그러니까 노래를 잘하는 친구는 아닌데, 그냥, 정말, 뭐랄 해도 하겠다, 저 친구는. 그런 생각 보이더라고요. 끼나 그러니까, 뭐 이런 네. 것들이. 샵이 슈퍼스타 K라는 제목에서 사실, 노래라는 표현은 하나도 안 들어간 제목이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렇죠. 사실은, 노래 자랑이라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스타 밝은 분이죠. 네, 그래서 그냥 오히려 슈퍼스타 K에 되게 잘 맞는 강승윤이라는 친구가 기억이 남네요, 저는. 그러니까 저랑, 운 좋게도 한번 궁합도 잘 맞았어요. 아, 진짜? 예. 너무너무 잘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잘할지도 몰랐어요. 아. 근데,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타율 1할 2푼, 9푼 3리 막 이런 친구인데, 코리안 시리즈 7차전에서 홈런 때린 사람이죠. 있죠. 그런 사람이 좀 인기 끌잖아요. 맞아요. 예. 그거는. 이승엽 뭔가... 선수, 2할 7, 8푼 밖에 안 돼도, 중요할 때 때리잖아요. 올림픽에서. 그러니까. 네네, 뭐, 15타에서 네. 무한타 이러다가 홈런 네. 딱 치잖아요. 그러니까, 뭐, 좀 그런 느낌? 자, 슈퍼스타 K는 그렇다고 하고요. 네. 나는 가수다는 지금 또 사회를 보고 계세요. 네. 거기서 사실 처음 사회 제안 받으셨을 때는 어떠셨어요? 궁금해요. 한, 진짜, 제가 인터뷰 때 그랬듯이 2분 갈등했어요, 2분. 재밌겠는데? 막 그런 생각 했어요. 저 재밌었어요. 단순하게 빨리 생각을 해요. 네, 재밌겠고. 나도 긴장하면서 그 속에 한번 들어가 보는 것도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첫회 사실은 저도
야, 이게 뭐냐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거 좀 아니지 않나. 근데 첫 해 보고 안 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나 제가 좋아하는 가수들이 주말 예능에 투입이 됐는데, 그러니까 옳다 그르다의 얘기가 아니고, 내 동료 7명이 지금 전쟁터에 뛰어들었는데, 이거는 옳다 그르다가 아니고, 네네. 이건 돼야 된다, 일단. 그렇죠. 그래서 제가 방송을 5분 정도 보다가 처음에 막 긴장하는 모습도 박정현 씨, 김범수 씨. 무조건 응원 트윗을 제가 했죠. 아. 이거는 옳다 그르다가 아니고 동료들은 일단은 이게 돼야 돼. 왜냐하면 이게 안 되면 가요계는 저는 막 되게 구렁텅이 속에 빠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다행히도 그 긴장감이 되게 좀 흥미롭게 또 이렇게 먹혀가지고. 또 여기 지금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진행을 하시는데 혹시 출연하고 싶으신 생각은 없었나요? 나가수에. 막 사실 나는 가수단은 왜 청중평가단 이 대기자가 막 30몇만 명, 50만 명. 이렇게 정말로요? 네. 몰려있어요. 지금 하시려는 분들이. 예. 네, 그러니까 와서 보면 그런 세상에 그런 공연이 없어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런 공연을 본다니까요. 아, 관객 입장에서 봤을 때. 네. 저 목숨 걸고 하니까. 왜냐면 그리고 한 음향 감독이, 한 조명 감독이 지금 계속해서, 이 나는 가수다 팀의 그 노하우들은, 좀 대단해요. 이렇게 보면. 이런 음향, 모니터도 너무 좋고요. 그리고, 이, 계속 이 쌓인 노하우들이, 와서 보면, 와서 보면 좀 기가 막혀요. 그 다른 이제 TV 공개 프로는 많이 하셨으니까. 네. 다르다 이거죠. 네, 거기다 이 베테랑 가수들이 우리나라에서 내노란 가수들이 그렇죠. 이렇게 긴장하면서 그리고 또 이렇게 500여 명의 관중들이 이렇게 몰입을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런 공연을 기운이 다르구나. 네, 그거를 보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 하거든요. 사실 이거 다른 가수들한테도 얘기하는데 제가 나는 가수 나오라라고 얘기를 할 때 많이 하는 얘기인데 나는 가수다를 했던 가수들이 지금 끝나고 나가서 밖에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아 그래요. 날라다니니까요. 아, 자신감이. 네, 네. 네. 그럼 이번에도 호주 공연 가서 박정현 씨나 누구한테 물어봤을 때 나는 가수다 하고 나니까 딴 공연은 막 정말 펄펄 날아다닌대. 지옥 훈련한 거구나. 아 그렇죠 그렇죠. 해병대 무슨 저기 코스 갔다 온 것처럼. 네. 다른 것도 이제 편안한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그 긴장감. 있고. 그래서 저는 뭐 사실은 지금은 재밌게 나는 가수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도 되게 많이 배워요. 거기서도. 네. 요번에 지금 제가 내일 모레 그 GMF라는 그 네. 페스티벌 하잖아요. 나가죠. 월요일 화요일 또 연습하는데 원래 봐도 느는 거 아시죠? 아 그럼요. 네. 네. 맨날 인순이 씨 노래 듣고 막 그렇게 리허설 보고 저 다 보거든요. 내가 늘어있는 거예요. 아, 속으로 따라하고, 아, 저건 좋고. 하고, 그래, 예. 그리고 뭐, 계속 뭐, 여러 가수들의 창법들을 보다 보니까 내가 늘어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아, 나는 가수라는 사실은 저는, 좀, 겉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명분과 관계 없이, 저는 괜찮은 프로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참 재밌는 게요. 지금 TV 예능 프로그램 하고 계시는 네, 게 슈퍼스타 네. K, 라디오스타, 비틀즈 코드, 나는 가수다인데, 지금 네 가지 프로를 하고 계시잖아요. 키워드가 있어요, 공통된 키워드가. 어찌됐건 음악이에요. 음악, 노래 예. 관계가 돼 있죠. 네. 의도적인 건가요?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고요. 라디오스타는 스텝진들도 처음에 얘기했듯이 처음에 저를 놓고 만든 코너요. 그러니까 무얼간 이렇게 하다가 황금화장의 프로가 없다가 윤종신 갖고 뭐 어떻게 할 게 없을까라고 하다가 이렇게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진 그러니까 DJ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진짜 네 그렇게 하다가. 김국진, 아, 처음에 김구라 씨도 섭외되고, 이렇게 하다가. 그 라디오 스타는 윤종신 때문에 만들어진 프로다? 뭐, 꼭 그렇게 뭐, 얘기할 수, 뭐, 없지만. 처음에, 캐스팅 1번은 저였죠. 예, 예. 예, 그렇죠. 그래도 네. 음악에 관련된 지금 프로그램만 4프로를 하고 계세요. 그렇죠. 딱 하다 보니. 저는 잘 몰랐어요. 근데 딱 보다 보니까, 공통된 키워드는 음악이구나, 예, 노래와. 예, 예. 어떠세요? 이렇게. 근데, 진행자로 이렇게 하고 계신데, 음악적인 이런 프로그램으로만, 혹시 더 해보고 싶은 거 있어요? TV 프로그램 중에서? 나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다? 그냥 뭐, 그 한, 좀, 디렉터스 컷이라는 프로그램은, 좀 제가 프로듀서한테 많이 제안했던. 그렇죠. KBTV에서 했던. 네. 근데, 음악 요거는, 예, 좀 시청률적인 맥만 좀 잡히면, 한번 더 시도해보고 싶은 포맷이기도 합니다. 예. 그, 같은 이제 동료 이제 후배 입장으로서 윤종신 씨는 본격 꽁트를 한번 해보셨으면 어떨까. 아, 사실은 그 욕심도 있어요. 아, 있어요? 있는데. 바나나 꼽지 말고 넘어지고 코피 흘리고 이런 거. 이게 저기, 무슨 저기. 뭐죠, 곡괭이 밟고, 이렇게, 곡괭이 서가지고, 코 때리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곡괭이, 그거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막 이렇게 넘어졌는데 손 짚었더니 날로고 막 이런 거. 뭐 이런 거. 나 그런 거 좋아하는데. B급 정말 슬래시티. 그런 거. 그런 거 하고 싶긴 한데. 참, 그쪽에서. 예. 그쪽 또 뭐 너무 또 김병만 씨가 지금 또 강한 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체극적인 조건으로 봤을 때 완벽하네요. 괜찮은데.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하다 보니 음악 프로 관련된 프로만 하게 되고, 예, 그게 됐네요. 어차피 이제 슈스켄 좀 있으면 끝나니까. 예, 좋아요. 예, 예. 슈스켄 때문에 스케치북 시청률이 안 나와가지고요. 아야, 또 우리가 없어지는 또 곧 1년에 곧때 하는 프로인데 뭐 슈스켄 계속 하잖아요. 거만함 정말. 예, 저희 여기 스케치북 계속하면서. 저희들 유스케라고 불러요. 아, 그렇죠. 예. 여기서 좀 첫 곡을 한 곡 좀 듣고 와서 계속 얘기 나눠볼게요. 김그림 씨의 목소리인 곡을 골라주셨어요. 월간 윤종신 9월호인데요. 네네. 올해 2011년 9월호인데 김그림 양은 작년에 제일 처음에 떨어졌어요. 그 탑 11 중에서. 사실은 제가 예선 때 제 취향 안에서 제일 노래를 잘했거든요. 네. 그냥 그리고 그 노래 들으면서 아, 저 친구는 제일 단기간에 어느 정도 트레이닝만 하면 앨범이 나올 수 있는 수준. 내 친구로 제일 프로에 가까운 친구로 봤었는데, 너무 일찍 떨어져가지고, 그걸, 그래서 아쉬움을 갖고 있다가, 이제 소속사도 가고 했는데, 언젠가 한번 저 친구한테 노래 한번 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여름에 그냥 토끼타 갖고 곡을 썼는데, 아, 이거 그림이 시키자. 그래서, 우리 조용수 씨가 제작자예요. 네. 연락해서 좀 부탁하고 했더니, 흔쾌히 허락을 해주셔서, 그냥, 통기타에 아코디언만 나오는 노래입니다. 거기에 김그림까지. 아코디언은 하림 씨? 하림 씨. 아, 네. 자, 그러면 월간 윤종신 9호로에 네. 있었던 김그림 양의 목소리로 들어보죠. 네 생각. 네. 생각
특별 초대석 윤종신 씨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지금 윤종신 씨의 자료를 제가 좀 뽑아왔어요. 자료가 뭐 방대하네요. 사실 방대합니다, 진짜. 예. 지금까지 출연자분들 중에 제일 방대한 자료를 가지고 계세요. 하도 산만하게 뭘 하고 다녀갖고. 네. 일단 볼게요. 네. 69년 10월 15일생. 네. 얼마 전에 또 생일이셨네요. 그렇죠. 생일 때 뭐 하셨어요? 아, 네. 제 몇 년 전부터 그거 안 챙겨요. 저는 생일 때 뭐 케이크고 이게 사실 너무 쑥스러워요. 근데 얼마 전에 슈퍼스타 K에서 이제 그걸 방송 중에 해줘가지고. 아, 그때 그때는 좀 감동이었어요. 생각지도 않았던 때 한 나오니까. 평상시에 이렇게 책임을 정말 못 받으시거든요. 사람들한테. 아, 맞아요. 아, 저래도 챙겨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면 활동 영역에 가수, 작곡가, 예능 MC, 라디오 DJ, 영화배우, 배우라고도 되어 있네요. 영화배우. 영화를, 그냥 근데 아, 배우라는 건 좀 그렇고. 시트콤하고 몇 개 했는데 네. 예. 사실은 연기는 네. 그거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따로? 예. 네, 그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저랑 방송에서 얘기할 땐 다른데요. 왜요? 연기란 건 이런 거야 라고 저한테 몇 번 지도해 주신 적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그렇게 멋모를 때.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제가 재작년인가 태희 해교 지연이라는 시트콤을 마지막으로 했었잖아요. 아, 맞아요. 그때 예전에 이제 시트콤이 학생 같은 친구들하고 할 때하고 달리 그때는 논스톱. 논스톱이랑 달리 그때는 기성 연기자들, 뭐 김희정 씨, 이런 막 주말 연속곡, 1일 연속곡에 나오는데, 해봤더니, 어디, 말을, 그러니까, 저렇게 하는 거구나. 대본조차. 일단, 기본적으로, 그 대본을 갖고 거기 이제 연기하러 들어갈 때는 이미 몰입 상태로 들어가 있고, 이게, 저는 헤헤거리면서 다 외우면 그냥 들어가고 막 이 정도, 정말 조악한 수준이었거든요. 이 정도면 됐겠지 하고 들어갔는데, 그리고 뭐 눈물 연기 이렇게 서로 감정신들 할 때 서로 몰입하는 거, 아, 이거는 내가 가면 안 될 영역이구나. 혹시나 할 거면 내가 시간과 교육에 관련된, 그러니까 교육을 받아야겠구나. 아, 제대로죠. 네,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정말 이렇게 미천드러나 보이고, 없어 보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제가 딱 이거는 안 해야겠다. 근데 그러신 분이 이별의 온도 뮤직비디오 찍을 때는 윤상 씨나 저한테 굉장히 디렉팅을 열어주시던데. 예, 예. 근데 그냥 갑자기 그거 하다가 갑자기 조기축구회로 다시 온 느낌이었어요. 이게 윤상 씨는, 아니, 솔직히 얘기하면 윤상 씨하고 그 유해 씨는 나름대로 거기서 그냥 저는 건반만 치길 바랬는데 연기를 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설정하고. 그래서 제가 연기를 지도한 게 아니고 하지 말라고 그런 거. 맞아요. 진짜 장기하도 연기를 하고 있더라고. 드럼 치면서 막. 맞아. 그래서 내가 언제 니네한테 연기하라 그랬냐고. 맞아. 그냥 드럼 치라 그랬지. 다들 연기를 하고 있는 거. 이상수는 그게 뭐 하는 짓입니까? 막 다리를 쩍 올리고 막. 하체를 들이밀고. 들이밀고. 베드라시 앞에서. 오, 창피해가지고. 오, 그래서. 그러니까 카메라가 너희를 찍는다 그래서 꼭 연기를 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연주를 해야 되는데 연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예. 알겠습니다. 윤상 씨 이렇게 피하는 장면도 왜, 잠깐만 뭔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예. 표정도 짓고. 그러니까, 베이스를 치면서 자꾸만 자기가 알파치노가 된 것 같은 느낌의 연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왜 이러나. 뭐 그런 느낌? 자, 고향이 경남 진해예요. 경남 진해 사람입니다. 아, 진해 좋아요? 진해에서 훈련 받았죠. 네. 저는 진해는 그, 제가 어렸을 때 살 때만 해도 제일 살기 좋은 도시야, 항상 1위로. 70년대만 해도. 아, 그래요? 예, 왜냐면, 사실 70년대 되게 열악한데, 열악한 우리나라 상황이었는데, 그때는 약간, 거기 미군 부대가 주둘 하고 있고 이래가지고. 해군기지도 있고 막. 그리고 그래서 좀 평온하고, 예, 그런 동네였대요. 그래서 네. 되게 평화롭게, 저도 기억에 굉장히 그, 해군, 해상가? 해군. 네, 거기 다 있어요. 거기, 그래서 되게, 어렸을 때 기억이 막 자전거 타고 계속, 한없이 그냥 군항제도 예, 있고 또 저희 아버님 어머니 다 진해 고등학교 진해 여고 나오셔가지고 그러니까 진해 지금 친척들 진해 지금은 이제 진해라는 도시가 없어진 거 아시죠? 진해구예요. 창원시 진해구. 창원으로 이제 예, 진해시가 아니고. 오, 예. 그렇군요. 예, 그래서 저는 고향을 사랑합니다. 저희 고향에 이제 프로야구 팀도 내훈련님 생기고. 아, 창원에? 그
거기 생기잖아요. 아, 새로운 이제 새로운 구단이 생기는 구단이 차원이란 말이죠. 아, 네, 그래서 저 거의 이제 응원해야 돼요. 자, 그리고 배우자의 전미라 씨고요. 네. 유명한 테니스 선수셨고요. 네. 이 얘기는 잠시 후에 좀 여쭤보도록 하고요. 저는 여기서 제일 많이 웃었습니다. 뭐래요? 소속사 미스틱 89. 미스틱 89. 이게 뭐예요? 저희 회사 이름이에요. 바뀐 지 오래됐어요. 아, 그래요? 네. 어, 이름이 좀 근데 웃긴데요? 어. 미스틱 89. 미스틱이 그, 이렇게. 아, 이거, 근데 사실은 되게, 그런 나름대로 우리끼리는, 왜냐면 정성원 씨하고 저하고 89년에 만났거든요. 아, 예. 근데, 이 미스틱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이렇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러니까 내가 음악을 하게 된 게 너무 웃긴 거예요. 아. 89년에 나한테 일어난 일. 아, 굉장히 의미가 있었구나. 네. 89년에 윤종신이 정말 떠도는 대학생이었거든요. 이게 갈피 못 잡고 정신없이 학사 경고 두 번, 막 학사 근신 맞고 막. 그래가지고 거의 뭐 재적 위기의 학생이 갑자기 89년에 어떻게 하다 보니 뭐 노래를 하게 되고 90년대 데뷔를 하게 되는. 공일오기를 만든. 네, 근데 정성원 씨도 저 아니어도 할 사람이 많았거든요. 근데 자기도 왜 너랑 하게 되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막 얘기하다가 미스틱이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가 미스틱 리버라는 영화가 있어요. 아, 있죠, 있죠, 있죠. 네, 네. 그 저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 그다음에 그 풋루즈 나왔던. 네네, 맞아요. 그 맞아요. 케빈 베이컨. 어. 그리고 저 숀 펜 이런 배우. 팀 로빈스 같은 데. 그 영화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저 몇 년 전에 봤. 그래서 그 미스틱이란 단어를 그 되게 강하게 와닿았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붙였는데 그런 소세지 이름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참 가끔가다 영어 가사도 쓰시잖아요. 네. 네. Hey loser. 네. 뭐 Please get up. 뭐 이런 것도 하죠. 네. 야, 그 팔집에 그런 노래 있는데. 영어 단어가 그렇게 쉬워요. 구사하시는 게요. 보면 그냥 문교부 지정 한 200단어에서 네. 돌아요. 한자도 그렇고. 월간 윤종신 이런 것도 뭐, 다 이러면 알만한 한자에서 돌고. 그 외에, 사실 지금 이 이력을요, 일단 2부에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엄청나게 많은 이력들이. 아, 2부도 정말 나오는 겁니까? 아, 그럼요. 오, 네. 야, 이거 저한테 투자 많이 하는데요? 시간이요? 지금 부족해요. 이제부터 오. 시작이에요, 이제부터. 아, 저를 약간 해부하는. 그럼요, 이제부터 아. 이제. 지금까지 근황 얘기. 근황 얘기 였고요. 그렇네요. 이번에는요, 정준희 씨가 부른 곡을 네. 좀 듣고 싶어요. 이거 시청해주신 분들도 많아요, 지금. 올해 불렀던 노래 중, 저는 메이트가 이렇게 팬이 많은지 몰랐어요, 처음에. 여자분들한테 네. 엄청 옛날 지금 토이 같은 이미지예요. 진짜. 네. 아, 진짜. 저 메이트라 그래서, 뭐야, 룸메이트야, 뭐야. 뭐, 그냥, 뭐, 몰랐다가, 네. 조정치 씨가 소개를 해줬어요. 기타리스트. 근데, 네. 너무 에너지가 있는 팀이고, 영화까지 제가 봤잖아요. 그 플레이란 영화도 네네. 가서 보고, 정준희 씨를 노래를 시키는데, 진짜 제가 준희군하고 이렇게 몇 번 뭐 맥주 한잔 하면서 얘기를 해봤는데, 너는 그냥 노래가 되는 유희열이다. 그랬거든요. 노래되는 유희열? 노래되는 유희열. 그러니까 내가 뭘 해도 유희열로 귀결이 되더라고요. 노래되는 유희열, 키 큰 유희열, 그리고 스키니 입은 유희열. 여러 가지 많더라고요. 몸매 좋은 유희열. 몸매 좋은 유희열. 예. 아, 그, 정준이라는 친구의 매력에 좀 빠졌어요. 그래서 이 노래도 사실은 제가 준희 씨한테 얘기했는데, 희경군한테 줬다가 퇴짜 맞은 곡이거든요. 아, 유명하죠. 한 10곡 제가 줬다가 지금, 11호로도 희경군한테 줬다 퇴짜 맞은 곡이 나옵니다. 그래서. 네. 그 곡인데, 그래서 제가, 현혹했죠. 요거 잘 부르면, 시경이급으로 키워주겠다. 잠깐만, 그래, 못하겠나. 예. 그래서, 그래서 부르는데 왜 안 키워주냐, 그래서, 시경이가 한 90kg 나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너를 꼭 미들급으로 키워주겠다. 몸을 키워주겠다? 몸을 키워주겠다는 얘기였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준 씨가 이거 굉장히 열심히 불렀대요, 저는. 네. 근데 심지어 이 노래가 너무 좋았다 그래요. 아, 그거 좀 잘 불렀어요. 뮤직비디오가 좀 악권이에요. 아, 그 또 정준희의 연기. 정준희한테는 제가 연기를 시켰죠. 아. 연기가 되더라고요. 원신, 원컷으로. 그렇죠. 그. 고속 촬영. 예. 쫙 하면서. 네. 비가 내리는 어떤 그 차 안에서, 자동차 네. 안에서. 그렇죠. 마지막에 윤종신 씨가 탁 하고 나오는 반전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거 혹시 못 보신 분들은. 말꼬리 검색하셔서 꼭 보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빗소리가 함께 시작되는. 자, 정준일의 말꼬리를 듣고 와서요. 2부에서 계속 얘기 나누겠습니다. 비는 오고
낡은 은행 영화 한 장면처럼 내 말은 자꾸 끊기고 사랑한 만큼 힘들었다고 사랑하기에 날 보낸다고 말도 안 되는 그별 핑계에 나의 대답을 원하니 너만큼 사랑하지 않았었나 봐 나는 좀 덜 사랑해서 널 못 보내 가슴이 너무 좁아 떠나간 너의 행복 빌어줄 그런 드라마 같은 그런 속 깊은 사랑 내겐 없으니 초대석 윤종신 씨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종신 씨의 업적에 대해서 쭉 살펴보다가 네. 시간이 좀 부족했습니다. 네. 업적 모자랐죠. 지금 시작하면 안 늦었는데 이미 지금 업적으로 하면 자, 볼게요. 9시 정도에 시작했었어요. 일단 저요. 이력을 봤더니 일단 광장초등학교 대원중학교 대원외고 네. 그리고 국어국문학교 연대 네. 나오셨습니다. 국어국문학과 출신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왜요? 몰랐어요? 아니요. 알고 네. 있었죠, 저는. 네. 가사 쓰는데 좀 도움이 되나요? 아니, 근데 사실은, 네. 그냥 몇 번 인터뷰 같은 데서도 나왔지만, 이렇게 좀, 어떻게 하다 보니 가게 된 과예요. 그래서, 1학년 때부터 이렇게, 1학기, 첫 학기부터 이미 막 이제 좀 노는 데 주력을 해가지고, 네. 사실, 극과를, 그래서 교수님한테 죄송해서 극과를 나왔다는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수업 잘 안 들어가고 정말 그치. 좀 안 좋았던 학생이었거든. 그러니까 당황하던 학생이어서. 뭐 하고 노셨어요 그때? 그냥 스무 살이 되고 또 학교도 이제 서울을 떠나서 원주로 가다 보니까 통제를 안 맞잖아요. 자유가 그러니까 처음 주어지고 술을 그렇게 술을 그때 배운 것 같아. 술 담배 같은 거 많이 하고. 그때. 예, 그러니까 그러면서 노는 게 좋아지고 그래가지고 그 어떻게 하다 보니 수업 들어갔더니 사실은 그렇게 안 맞더라고 저는. 이렇게 책을 그냥 읽고 그러는 게 아니고 굉장히 분석적으로 문학 작품을 봐야 되고. 저는 그래서 약간 재미를 흥미를 못 느껴서 그냥 진짜 뭐 통기타 동아리 가서 그냥 노래하고 막 이러면서 네, 그냥 노래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노래하고 술 먹고. 아, 스무 살 때 이미 약간 한량의 과정을. 그래서 저희 학교 호수가 있는데요. 호수에 가가지고 호수 바라보고 노천극장에서 막. 아, 기타 치고 예. 친구들이랑 같이. 그러니까 수업은 안 들어가고 MT는 나타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수업은 안 들어가고 거긴 나타나고 저기 그리고 뭐 복학생 형들하고 막 그냥 술 먹고. 여학생들한테 인기는 좀 없었어요. 전혀. 네. 그러니까 볼 일이 별로 없는 거죠. 아, 오히려 남학생들이랑 주로 어울려 놀고 노래하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또 뭐
저 자체에 어떤 그 에너지는 있기 때문에 시험 때 가서 뭐 노트 달라고 하면 또 주긴 하더라고요. 어, 윤주 씨가 가지고 나 노트 좀 아 여기서 어우들어 이거 아니에요 혹시? 어 노트 찢어서 주더라고 닦으라 좀 닦으라고. 예. 아니, 네, 아니 그래서 그랬던 때였어요. 저의 그 동아리 통기타 동아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때는 가수가 꿈이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그것도 그거 진짜 사실 뭐 유열 씨 아시겠지만 제가 노래에 대한 열망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냥 이게 그냥 그냥 친 거예요. 그냥 보통 학생들처럼 네, 노래하고 그냥 기타 코드 치고 이 정도요. 그냥 치는 거 하고 그것도 그냥 근데 제가 그걸 부르면서도 가끔 내가 목소리가 괜찮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미성의 끝이었어요, 아, 그냥 막, 그래서, 박학기 씨 노래 막 부르면, 아. MT 가면 여학생들이 좋아했었어요. 야, 저 박학기 같아. 어, 막 그런 느낌? 박학기 씨, 유영석 씨, 막 조정현 씨 노래 이런 거 부르면, 여학생들이 좀 그쵸. 어? 재봐라? 막 이런 느낌? 굉장히 인기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좀 다가갔죠. 네, 그래서, 그런 학생이었어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도 했다면서요? 예. 네. 그럼 무슨 아르바이트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맥주도 팔고 뭐 이런 카페인데 라이브 카페? 라이브 카페. 어. 네, 거기서 그냥 그 당시 레퍼토리가 뭐 도시의 삐에로, 아, 신혜성 씨, 네. 어. 최성수 씨의 해우, 어. 아니 박혜성 씨죠. 아 박혜성 씨. 네, 네. 네. 그런 노래들. 그다음에 뭐 Can't Help Falling in Love 아. 이런 노래. 스탠다드. 아니 서빙을 보셨던 게 아니라 노래를 하셨다고. 아 그렇죠. 네. 노래하고 돈가스도 가끔 튀기고요. 아 좋아서 네. 어. 돈가스 튀기다가 그 튀김 기름이 눈에 쳐가지고, 여기서 해가지고, 무슨, 칠면조 같이 이렇게 늘어지더라고요, 그게. 살이? 네, 살이 이렇게, 그랬던 적도 있어요. 아이고. 어. 그럼 그때는 그냥 아르바이트 삼아서 네. 노래를 그냥 하셨던 일반적인 학생이었네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정말 찌질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88년, 89년은, 근데 그게 이제 즐겁다기보다는 그냥 정말 이렇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하루를. 어떡하지? 그래서, 아. 그 신검 보러 갔어. 신검을 제가 자원했어요. 아, 내가 빨리 군대를 가야겠다. 아, 군대 가야겠다. 그거 신검을 89년 가을인가 보고 학교 안에 가요제 나갔다가 제가 금상을 받은 거예요. 자작곡으로. 오. 그때 제목 기억나요? 아, 기억 안 나요. 근데 되게 단조였어요. 마이너 곡이었는데. 예. 근데 제가요. 제가 마이너 곡. 없어요. 아니, 본능적으로도 그렇고 마이너 곡을 잘 안 쓰는데 쓰면 반응이 항상 좋았어요. 희한하네? 네. 오, 생각해보니까 그렇구나. 되게 단순한 코드의 그런 노래를 하게 되면. 그래서 지금도 그 기억, 그 단조곡이었는데, 그냥 되게 잘 불렀던 것 같아요. 오. 그래서 상 받고, 저희 과에 있던, 지금 박정현 씨를 보시는 분이 있어요. 네네네. 우리 강지훈 이사.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막 헤매니까, 마침 그때 이제 무한궤도가 해체되고 아. 공유룹이라는 그룹이 있는데 개권싱어를 하는데 아. 강지훈 씨 여자친구의 지금의 와이프죠. 그 자기의 친구가 부르는데 그 친구는 아마추어예요. 아. 서건이 형 같은 학교 아마추어가 노래를 하는 그러니까 정서건 씨도 공유룹이는 사실은 프로페셔널이 안 될 법한 그렇죠. 팀이었어요. 전 학생들끼리 모여서. 학생들끼리 정말 그냥 정서건 씨 수준의 노래를 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그냥 최악인 거죠. 어, 그러니까 네. 그게 그런 앨범이 될 뻔했는데 정서건 씨를 저를 소개시켜주고 그게 막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정서건 씨 친구는 잘렸어요. 그래서 어, 야, 좀 미안한데 좀 이건 좀 심하다. 네. 정서건 씨도 그런 거 되게 잘하거든요. 빨리 그냥 괜찮은 사람 나타나면 빨리 야 너 그만해 뭐 이런 거 잘하거든요. 빨리 냉정하죠. 네. 냉정하죠. 네. 그래서 어.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게 89년도에 일어난 거예요. 뭐 88, 89년도에 저의 생활이 그런. 그러면 그때 정서원 씨의 소개가 없었으면 지금의 윤종신도 없을 그렇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 그때 그렇게 015B라는 팀에 합류하게 되면서 내가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생각 해본 적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막,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슈퍼스타K에서 정말 노래에 대한 열망 하나만 가지고 하시는 분들을 보면 오히려 제가 미안한 감이. 그러니까 사실 저는 풀려나간 스타일이거든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네, 하다 보니까 돼서 네. 그래서 그 열망과 열정을 가진 분들 보면은 오히려 제가 숙연해질 때가 많아요. 그럼 그때 89년도에 이제 군대 가기 막 이제 가려고 마음 먹었던 한 그렇죠. 청년이 신검도 딱 1급 나오더라고요. 네. 아 그럼요. 부산 병무청에서 받았는데 지금 PX에서 제일 필요한 또 채용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딱 현역. 그래가지고 그 당시 의정부 영장도 나오고 가려고 그랬었어요. 그때 그럼 정석원 씨가 처음 만났을 때 함께 하셨던 곡이 통빈거리에서 그 노래가요. 지금 015B에 어떻게 보자면 정말 확 뜨게 했었던 장본인 대표곡이에요. 발라드로. 그렇죠. 그렇죠.
그럼 그때 그 노래 잠깐만 좀 한번 좀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유열 씨 대학교 1학년 때 나왔던 노래네요. 그렇죠. 90년대. 말을 했지만 수많은 아픔만을 남긴 채 떠나간 그대를 잊을 수는 없어요. 아, 진짜 곱다 고와. 저렇게 웃기죠. 사실 이때 이 목소리가 네. 제가 정성원 씨하고도 얘기하는데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속된 말로 쫄아서 나온 목소리예요. 너무 먹어서. 아, 네, 네. 좀 이거 왜냐하면 그 이후에도 몇 년 있다가 유해 씨랑 저랑 만나게 되는데 네. 이발성은 제가 없어요. 저 만났을 때 이런 목소리 전혀 없었어요. 이발성이 제 독심 일찍까지도 이어지거든요. 아~ 처음 만날 때 저랑.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실제로 제가 말 그대로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할 때도 이창법을 안 했어요. 아~ 되게 Can I fall in love? Wise man say 막 이렇게 했다니까요. 근데 왜 이때 레코딩에 이치 빠리나무 십자가 같아요. 이때 이 노래를 듣고 많은 여학생들이 이 사람은 키가 180에 그래 얼굴 살고 손가락 길고 막 테리우스처럼 생겼을 것이다. 아 갑자기 이 노래 들으니까 그리고 이 노래의 특징이요 동전 두 개뿐이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지난 시간의 노래였는지를 공중전화에 그럼 20원일 때란 얘기죠. 알겠습니다. 갑자기 그 노래도 듣고 싶다. 이 노래 말고요. 이 토빈걸에서 말고 외로운 밤이면 그 노래도 좋고 외로운 그 노래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스튜디오에서 노래 아, 외로운 밤이면 처음 했어요. 아. 지구레코드라는 그 벽지에 있는 녹음실에서 외로운 밤이면 그대 생각에 잠 못 이루. 지금은 이때 비하면은 정말 탁해지셨네요. 네. 근데 저는 지금 이 목소리 좋긴 한데 더. 아 그래요? 네. 본인 생각이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공일오비는 이제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됐고요. 그 이후에 이제 솔로 앨범을 발표하시면서 이제 발라드에 어떻게 보면 정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되셨어요. 그냥 사실은 뭐 지금 돌이켜 보면서 뭐 사실 이제 토크쇼에서 막 잘 나갔을 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래도 공유로비 윤종신은 좀 비주류였던 것 같고요. 지금 돌이켜 보면 주류는 신승훈 씨, 아. 그리고 뭐 이승환 씨도 주류 비주류 사이였던 것 같고요. 약간 마이너스 예, 느낌이었죠. 그래도 네. 앨범 판매량은 뒤지 않았던. 저는 이승환 씨보다도 앨범도 좀 덜 나갔었고 그냥. 그 대신 그냥 제 자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저희 같은 풍을 좋아하는 개보가 그 전람회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아 그렇죠. 예. 사실은 전람회도 대단한 히트를 다 저희 같은 사무실이었고, 예. 저희 그 개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막 그렇죠. 100만 장씩 나가진 않았지만 김건모 씨나 신승훈 씨처럼 예, 그런진 않았지만 그냥 항상 변함없는 그 톤과 그 유지되고 있는 팬층, 예, 그 시대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윤종신 씨는 정규 앨범을 12집까지 작년에 예, 발표하셨습니다. 예. 월간 윤종신이 정규 앨범이 된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싱글 앨범도 꽤 많아요. 그 이제 예. 월간 윤종신 예. 굉장히 맞죠. 많은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중에서 눈에 띄는 게요. 풍우나라는 아 풍우나 사랑의 뒷북 사랑의 뒷북 그럼 왜 자꾸 이런 거 하시는 거예요? 이거 태희애교 지연이 그래서 네. 트로트 가수 역할이었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거 하다 보면 사실 저는 그렇게 좀 괴짜 같은 시도들을 좋아해요. 유머러스하게 네, 그래서 옛날에 똑바로 살아라 주제 가수 했었고 맞아요 맞아요 이거 작업할 때 재밌죠 사실 재밌어요 사실 아니 그리고 욕먹을 사랑이라고 해봤잖아요 박경림 씨랑 같이 그러니까 저는 다른 걸 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때는 내 사랑 아빠였나요? 아, 안녕 아빠. 안녕 아빠. 네, 안녕 아빠 됐었고. 그냥 아 그냥 그런 걸 좀 가끔 해야 재밌잖아요. 그렇죠. 예. 팥빙수도 뭐 그런 것도 일환이었던 것 같기도 맞아요, 하고. 맞아요. 그래서 사랑의 뒷북 그 노래 괜찮아요. 그거 되게 좋은 가사인데. 아, 그래요? 뭐이냐. 사랑의 뒷북 잠깐만 한번 그 중간에 있어요? 되게 그 기가 막힌 구절이 있는데 제가 사랑의 뒷북. 예. 트로트가요. 정말 가사 노랫말을 옮기 너무 좋은 리듬 네, 그리고 구성지게 네, 그리고 정말 가사를 듣는 분들이에요. 아, 네. 그 정말 대선배님들이 항상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윤종신 씨 볼 때마다 트로트 쪽으로 빨리 와라. 네. 그런 얘기도 정말 많이 하세요. 네. 그래서 실제 남진 선배님하고 통화도 자주 해요. 저는 진짜. 예. 네. 되게 아끼세요. 아 요거 아 윤종신 씨 곡입니다. 빰빠라밤빠라밤빰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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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트로트는 거의 그냥 이분이에요. 트로트계 마에스트로구나. 예, 마에스트로예요. 아, 이분 성함 김정목 씨. 김정목 씨? 김정목 씨. 형 좋은데요? 아, 최고예요. 사랑은 타이밍인데. 우린 왜 헛갈리나요? 좋아, 좋아. 좋아, 좋다니까, 이 노래. 이 노래 내가. 그렇게도 내 사랑이 불타오를 때엔 그대의 차가웠던. 그니까 왜 내가 좋아할 땐 넌 안 좋아하고, 어. 내가 돌아서면 넌 날 왜 좋아하니? 이런 거. 이런 거. 짓밟혀진 자존심도 다 잊어가는데 왜 이제야 날 사랑하려 해. 그대는 뭐예요? 야, 이거는 영국의 사람은 맞지 않아요? 훨씬 좋아요. 좋아. 좋다, 좋다. 이게, 이 노래가 이제 시트콤 안에서, 어. 이 노래 때문에 박미선 씨가 저한테 이제, 맞아요, 맞아요. 하게 되는. 키스신까지 하게 되는. 진짜 그때 어땠어요? 키스신 장면이 있었어요. 결국 키스 콘티니 있었는데, 그, 이제 박미선 씨가 키스 장면 안 했으면 좋겠다. 정말 못하겠다, 이거. 예, 근데 거절을 이제 키스 감독님한테 하는데, 제가 앉혀 싶어. 아, 내가 먼저 거절했어야 되는데. 나도 하기 싫었는데, 이 누나가. 어, 이 노래, 아, 다시 좀 제. 이 노래 괜찮아요. 재조명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그, 윤종신 씨가 풍운하라는 이름으로 사랑의 저는 뒷도. 트로트는 풍운하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합니다. 아니, 월간 윤종신 접으세요. 풍운하 활동을 좀. 아, 근데 요건 또 가끔씩 또. 아, 가끔씩. 네. 이거 본격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는데. 정말. 후배 입장에서. 이제 배웅 이런 노래 하지 마. 안 하시면 너 얘기 한다, 이런 거. 또 이것저것 다 해야죠. 아, 그렇습니다. 아. 자, 그런가 하면 2009년 좋지 근데. 진짜 좋아요. 진짜 오. 좋아. 아니, 트로트 요소가 다 있잖아요. 아니. 처음으로 존경스러워졌어요. 한 번도 제가 밑으로 봤었거든요. 좋지 이 노래. 아, 좋아요. 오. 이거 정말. 아, 근데 지금 노래만 듣는데 소름이 좀 돋아요. 전주도 듣는데 막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거 왜 또 사실 이런 버전이 바래바래. 바래바래. 이런 또 약간 사이드 프로젝트가 있거든요. 그럼요. 2009년에 강퇴했던 연기백숙 잠깐만 한번 걸어줘 보시겠어요? 아, 연기백숙도 그거 정말. 그러니까 이런 키치. 아, 키치. 또. 연기백숙도 제 곡 중에 정말 베스트 곡으로 생각하는. 아, 본인 생각하네요. 네. 이 곡, 한번 따보세요. 이게 굉장히. 코드가. 아, 코드가 어렵진 않은데. 연결이 되게 유기적이에요. 네. 유기적 연결. 아, 연기백숙은 저는 개인적으로 음악적으로 쉽게 볼 노래는 아니다. 아, 안에 내공이 숨어 네. 있어야지만 메이저와 마이너를 넘나드는 노래예요.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후렴을 단조로 푼다니까. 메이저로 시작했다가. 요거 정준하가 안 불렀으면. 아, 솔직히 정준하 씨 잘 불렀어요. 야. 이거 황성재 씨 목소리잖아요. 네. 지쳐가는 누들야 백성 모두의 걱정거리 한 사람 마법에 걸린 메릴리아 공주 밑에 유니즌 코러스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래요? 아, 이거 제 버전이다. 리믹스, 리믹스. 아. 마법 풀 수 있는 거 저 바다 건너 외딴 섬에 흐르는 주유조유한 신비의 감정 누가 구해올 수 있을까. 누가 저 B가 유기가 좋대요. 오. 그 누구 알아도 나서질 못하고 이웃나라 용병 찾아보다 여기서 확 전초가 돼요. 전초. 네. 우와. 킬마이나. 야. 아, 이거. 멋있다, 멋있다. 그렇죠. 요 부분은 약간 그의 꽃들은 달을 믿어 그의 꽃들은 비물을 믿어 아 연기백숙은 당시 네, 판매는 냉면이 많이 됐는데 네, 네. 음악적으로는 연기백숙도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네. 아, 굉장히 다이너마이트한 면이 있네요. 아,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사이드 프로젝트 풍운하부터 연기백숙 바래바래까지 풍운하 연기백숙 나눠봤고요. 아, 요런 걸 집중해봐야 하는구나. 이 음악, 아, 굉장히 음악적이잖아요? 지금 네. 이 시간? 그러니까. 그럼요. 사실, 연계백숙과 사랑의 뒷북 이렇게 음악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유열 씨밖에 없어요. 이거는
다 이건 뭐 약간 뭐 코믹 이런 것만 어, 얘기하니까. 사실 코믹하지 않거든요. 네, 그럼요. 듣다 보면. 굉장히 고민 많이 가는 노래들이거든요. 오히려 어려워요. 맞습니다. 사실 입장에서 보면. 네. 지금은 또 윤종신 씨의 본인 노래를 제외한 곡 네. 가운데서 몇 가지를 좀 얘기를 해볼게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윤종신 씨를 쳐봤더니 300곡이 넘게 되는 거예요. 어, 넘었더라고요. 굉장한 작업량인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사실은 곡 쓰고 가사, 그러니까 알다시피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제가 편곡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큰 것 같아요. 편곡을 맡길 수 있기 때문에 작사, 작곡을 제가 하잖아요. 그러면 제 주위에는 좋은 편곡자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항상 곡, 일단 곡을 쓰면 편곡을 맡기고 저는 그 사이에 가사를 쓰고. 아. 이러니까 좀 다작을 가능한 시스템이고요. 분업도 하시니까. 네, 분업을 할 수 있으니까. 제가 편곡까지 했으면 이렇게 못 했을 거고요. 자. 지금부터는 윤종신 씨가 본인이 부른 노래 중에서 제외를 해서 좀 제가 소개를 해드릴 건데 굉장히 많은데요. 이 가운데서 네. 대표적인 곡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표만 해도 이거 지금 아니, 사실 많아요. 진짜 네. 많아요. 먼저 성시경의 넌 감동이었어 그리고 거리에서 굿모닝 네. 한 번도 이별 외에 많은 곡들이 있습니다. 네. 아니 다 한 거예요 지금 성시경. 아 그래요? 네. 박정희 씨 노래 중에 나의 하루 전야제 눈물이 주룩주룩 그리고 오랜만에 그 가사 참여하셨고요. 유민 에브리싱 지금. 맞아요, 맞아요. 아, 그건 굉장히 히트했죠. 네. 나윤권의 뒷모습 미행. 네. 조성모의 사랑의 역사. 네. 김연우의 수줍은 사람 청소하던 날 이별 택시. 네. 신라대학교 교과인 신라인의 노래. 그렇지. 나 그 노래 여기 있어요? 혹시 있나요? 그거 가사가 제 노래 가사 중에 저는 또 베스트로 꼽아요? 본인 걸 왜 이렇게 베스트로 많이 꼽으세요? 베스트 100 안에 들어요. 아, 혹시 이게 있는지. 저 신라인의 노래 가사 너무 좋아요. 아, 그건 여기 지금. 없을 거예요. 제 자료가 왜냐면 신라대학교에만 드렸기 때문에. 네. 그리고 아이유, 먼데이 키즈, 팀과 성유리, 옥주연, 화요비, 배슬기, 지고릴라, 차태현, 김장훈, 슈퍼주니어, 김동완, 한예슬, 봉태규, 이윤지, 서열, 유나, 박경림, 김도양 선생님, 원미연, 정훈이 선생님 등등등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 사실 이게 인간관계도 폭넓다라는 게 느껴져요. 이 가운데에서 좀 대표곡을 몇 곡을 좀 이어서 윤종신 씨의 작품 최근에 중에서. 그냥 지금 쭉 얘기하신 것 중에서는 그냥 아이유와 김도양 선생님이 딱히 들어오네요. 아이유 아. 첫 이별 그날 밤이라는 노래는 맞아요, 맞아요. 제가 최근에 쓴 곡인데 최근에 이제 제가 예전에는 그러니까 피아노 주자와 같이 곡을 제가 화려한 멜로디 라인을 좋아할 때는 거리에서 같은 것을 때 이제 건반 주자 이제 클래식 공부를 한 이근호 씨랑 곡을 많이 썼었어요. 근데 네. 어느 순간 그냥 심플한 멜로디가 좋아서 기타 하나로 저 혼자 쓰거든요 요즘에는. 아. 근데 그 다음부터 나오는 멜로디들이 달라졌죠, 좀. 네. 그래서 좀 명료해지고 그래서 그런 다음에 거의 초 그 아이유 곡을 줬는데 아이유란 친구 너무. 네네. 근데 그게 써지더라고요. 막 상상을 하고 막 몰입을 했더니 근데 아이유가 불렀는데 그걸 잘해내니까 막 묘한 카타르시스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곡하고 김도영 선생님은 시간이라는 노래에 있어요. 이 노래 진짜 좋아요. 저 그 노래 너무 좋아해요. 이 곡은 아마 많은 분들이 모르셔가지고 좀 아쉬운 네, 곡 중에 하나요. 드라마 불량주부란 드라마에 삽입됐던 노래인데요. 그냥 인생 살다가 내 인생 돌아보면 어디로 돌아가고 싶을까 그런 얘기를. 근데 김도영 선생님이기 때문에 또 할 수 있는 이야기고. 근데 너무나 그 관조적으로 잘 불러주셨어요. 그럼 지금은 짧게 좀 지금 나왔던 곡들 가운데서 몇 곡을 조금 오버랩을 하면서. 첫 이별 그날 밤? 뭐. 네. 지금 찾고 계시네요. 네, 저희 프로에서가. 김도영. 자, 먼저 첫 이별 그날 밤부터. 아, 이 곡이네요. 아. 아이유는 참. 아이유 너무 잘해. 그러니까 아이유는 너무 영민한 친구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윤종신 선생님이 어떻게 해, 왜 이걸 이렇게 했는지 알아. 이거 설명 안 했거든요. 이렇게 부르라고. 아 진짜. 이 가사를 되게 좋아하는데 지금 여기 나오는.
빌들게. 그래서 아이유 이번에도 작업을 참여했거든요. 계속 하고 싶은 친구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다음 곡을 한번 들어볼까요? 바로 그 곡이네요. 김태양 선생님의 시간. 윤종신 씨와 함께. 시간을 아, 또 목소리에서 되돌릴 수 있다면 난 어디로 돌아갈까. 그대를 처음 만난 날 아니 모두 나를 축하하던 날. 이 노래를 윤종신 씨가 불렀으면 이런 느낌이 전혀 안 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래는 제가 그러니까 다른 가수를 줬던 곡을 제가 다시 부르고 싶은 노래들이 있는데 이 노래는 그냥 이 상태로 보존하고 싶은 거. 이게 제일 이 곡을 잘 살릴 수 있는 정말 행복하실까 아님 또 다른 고민의 밤을 지을까. 모두 내겐 소중했던 시절들 단 한순간을 택하기엔 추억이 많아 가슴 한켠 숨어있는 후 진짜 좋아요. 그렇죠. 아~ 이 연륜이 돼야만 할 수 있는 이 느낌. 그래서 이 곡을 살려주는 가수들한테 저를 가끔 이제 가끔 작곡가들이 좀 자기 도취에 빠질 때가 있거든요. 내 곡 때문에 저 친구가 잘 됐고 저 사람이 잘 된 거야. 근데 사실은 100에 80에서 90은 저 가수 때문에 우리 곡이 잘 된 거가 저는 100%입니다. 제일 중요해요. 네, 작곡가는 그리고 물론 이건 뭐 많은 작곡가들이 반대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가수가 노래를 불러줄 수 있는 실현자들이 있기 때문에 또 곡을 잘 쓸 수 있는 거고. 다음 곡을 들어보죠. 뭘 고르셨어요? 아, 시경 씨 너무 감동이었어. 이게 시경 씨랑 첫 만남이었던 것 같아요. 아이 또 기억나요. 이 노래를 녹음할 당시에 네. 시경 씨가 굉장히 들떠서 형 경신이 형이 곡 줬는데 정말 죽여요 막 이러면서 너무너무 좋아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이거는 시경 씨는 자기를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서 나 이 노래가 그러니까 솔직히 이거 멜로디 쓰고 좀 장황하다는 생각을 해서 별로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 노래는 그래서 그냥 오케이 할까 이 노래를. 근데 좋다 그러더니 시경 씨 듣자마자 그러니까 이제 내가 진짜 성시경이 되는 것 같다는 느낌 막 그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이 노래 역시 너무 고마웠어요. 네. 이거 다음 곡 시경 씨 노래 한 곡 더 들어봐요. 윤종신 씨랑 호흡이 너무 잘 맞으니까 그거 말고 시경 씨하고 한 번 더 이별도 좀 아깝기도 하고 맞아요. 굿모닝이라는 노래 있어요. 굿모닝이라는 노래는 되게 굉장히 디테일한 가사인데 성시경 씨랑은 호흡이 서로 잘 맞는 것 같아요. 그걸 잘 살리더라고요. 또 가을 하면 이 노래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네가 없는 거리에는 내가 사실 이 두 곡 다요.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죠. 고음이 막 넘나드는 그런 곡인데 네. 이거는 원래 시경 씨를 생각해서 썼던 곡도 아니고 그렇죠. 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데 처음에 양파한테도 뭐 주셨다가 사실은요. 제가 이거를 얼마 전에 방송에서 한번 얘기해 저는 작법이 이제 아무 곡 의뢰가 없을 때는 제가 너무 좋아하는 가수를 준다라는 생각으로 곡을 써요. 네. 이 곡은요. 이거 당시 제가 그냥 저한테 의뢰를 하고 저를 모르는 가수죠. 제가 나카시마 미카라는 아 일본 가수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나카시마 미카가 이 노래를 부르면 어쩌고 쓴 거예요. 근데 잘 생각했어요. 나카시마 미카 부르면 너무 어울리죠. 네, 그래서 이런 말로 하면 어떻게... 근데 마치 양파한테 온 거예요.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양파야 이 노래 어떤인데 양파는 아 오빠 이건 아닌 거 안 맞는다 해서 했는데 시경 씨가 이 노래 고르는 거예요. 감이 좋군요. 네, 사실은 이 곡은 혼자서
제가 나카시마 미카를 너무 좋아해서 나카시마 미카가 이걸 이 노래를 부르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지었던 노래인데. 나카시마 미카한테 작업제의 온 적이 있었거든요. 아, 나 얘기 좀 해주지 그때. 아, 근데 제가 그때 거절했어요. 나카시마 와타라베 아니에요? 내가 너무 좋아한다 얘기 좀 해주세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네. 다음 곡 한번 들어보죠. 지금 조국 같은 곡들이 막 나오다가 지금 너무 많으니까. 아, 이 노래, 이 노래. 네. 이 노래는 추억이 있는 게 제가 곡을 이렇게 못 치는 것만으로 제 작곡실에서 막 치고 있는데 희열 씨가 와서 이 노래를 듣고 있다가 제가 후렴을 못 나가고 있어요, 두 번째 코드를. 그래서 두 번째 코드가가 사실 지금은 되게 쉬운 진행인데 제가 그 치를 모르. 희열 씨가 가르쳐준 진행대로 갔던 노래가 이 노래예요. 맞아요. 이래서 맞아요. 다다다다다다 이거였나? 아주 쉬운. 어, 네. 그래서 이거를 형 이 코드로 가봐. 그래서 그랬던. 그래서 그래도 작곡에 유열 이름을 안 넣었어요. 그래도. 아니 사실 이 곡은 의미가 있는 게 박정현이라는 보석을 처음으로 세상에 알리게 했던 곡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정말 보석 같은 사람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 97년에 군대 휴가 나와서 이제 저를 처음에 정성원 씨한테 소개해준 강지훈 이사가 제작자 자기 회사에 아니죠 제작 그 제작사에 어, 이사가 이사 직원이었죠. 그래서 정신아 이 친구 되게 좀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잘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냥 데모만 들었을 때 너무 목소리 얇게 나와서 네. 썩 좋은지 몰랐어요. 근데 이 노래 이 박정현 씨도 노래 녹음하면서 매력을 좀 그렇죠. 우리가 느꼈던 것 같아요. 너무 잘하는 거예요. 아, 그럼요. 네. 자, 이 다음 곡 마지막 곡으로 여기까지 들어보죠. 네. 네. 아, 이건 뭐 가사만 썼다는 곡인데. 이 노래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이 노래도 이 노래 이 앨범의 프로듀서가 희열 씨였잖아요. 네네. 전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제가 당시 은봉동 살던 아파트에서 새벽 5시에 날이 훤하게 밝아오는데 이걸 썼어요. 가사를. 그래서 제가 희열 씨한테 전화를 해서 야 희열아 이거 그래서 그때 인터넷이 있었나? 하여튼 어떻게 아 그 인터넷 있었겠지. 있었죠. 보내고 네. 이거 아저씨 이런 거 없었는데 괜찮겠니? 근데 희열 씨가 딱 형의 노래 좋다고. 사실 제가 농담으로 이게 뭐예요라고 얘기는 방송에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좋다 그랬어요. 네, 좋았었어요. 네, 너무 좋다고. 그리고 이번 앨범에 지금 현우 씨랑 그저께 녹음을 했어요. 아 그래요? 네, 앨범 했는데 김연우의 그 슬픈 목소리. 그 김연우가 부를 때. 그 청승 맞은 그 느낌이 있어요. 아, 그 너무 슬픈 그 느낌이 이번 곡에도 작업한 데도 여전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얘는 결혼을 해도 청승 맞아. 김연우가 부르면 너무 슬퍼. 자 이렇게 해서 다는 아니었지만 윤종신 씨의 작품들 쭉 이어서 들어봤습니다. 이런 시간 거의 처음 가져보지 않으세요? 네, 그러니까요. 이렇게 괜찮지 않아요? 나오시길 잘했죠. 네, 너무 짧네요 시간이 이게 지금. 바로 이어서. 네. 제일 최근에 나왔던 곡 중에 한 곡이죠. 월간 윤종신 가운데서. 네. 근데 또 10월호. 윤종신 씨가 직접 불러주신 곡이에요. 네, 최근에. 요건 이제 곡은 정석원 씨가 쓰셨고요. 가사를 제가 썼는데 저의 2002년, 3년, 2001년 제 기억 속에 가장 청승 맞고 한 2000년부터 2003년 사이에 제 기억을 더듬으면서 그때 유열 씨가 제 모습 알잖아요. 술독에 빠져 살던. 아 정말 그때는. 그렇죠. 유열 씨. 근데 제가 술독에 빠져 살 때 나름대로 유열 씨가 그래도 지금 재수 씨 만난 거예요.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내가 그때 술독에 안 빠져 있으면은. 진짜 그렇다. 네. 아, 맞다 맞다. 왜냐하면 유열 씨는 술을 안 좋아하는데 제가 맨날 끄고 나서 앉아 술 야 나와 그래서 막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그때 같이 있었다가 만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저의 피앙세 같은 분이세요. 그렇죠. 그날이 기억나세요? 윤종신 씨 생일이었어요. 아, 그랬어요. 네, 10월 15일. 네, 제 생일에 항상 저는 취하고 힐 이득은 유희열이 다 챙기고 옆에서 그렇죠? 사진작가 안성진 씨 계셨고요. 맞아요, 맞아요. 네, 저희 셋이 술 먹었었잖아요. 바 같은 데서 있다가 우연히 그냥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예, 예. 지금의 재수 씨하고 이렇게. 아, 좀 첫 공개네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그때 당시를 그렸던 사람들 다 취해야 돼요.
자, 윤종신의 노래, 월간 윤종신 10월호입니다. 못나고 못난. 다 모여 한잔하는 밤 그때 얘기하며 그리 아팠는지 참 괜찮은 사람이었어 행복을 바라는 내 모습이 그게 뭐 속의 멜로디 취하면 부르지 두 눈 꼭 감은 채 아직도 잘 부르진 못해 네가 떠올라서 그때처럼 초대석, 특별 초대석 음악왕 윤종신 씨와 함께 얘기 나누고 있는데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진짜 음악왕이네요. 감동이에요. 뭐 이런 사람들이 두 분 올라오셨습니다. 네. 한 분 직원이네요. 예, 예. 인터넷 담당 직원. 여러분들 질문 중에 네. 딱 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302부님이 지금 아내 되시는 분 처음 만나셨을 때 이 사람이다.
라는 느낌이 네. 정말 오던가요? 그러니까 그게 오더라고요. 아. 그 전까지는 좀 더 알아봐야지. 좀 더 사귀어볼까. 갸우뚱이 더 크죠. 그러니까 호감은 정말, 있는데. 정말 이해가 안 갔어요. 그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 동료들이 다 그랬거든요. 왜? 왜 갸우뚱 하나? 그럼 왜 도대체 갸우뚱을 하는 건지. 그렇죠. 근데 이 사람한테는 좀 자존심이고 뭐고 확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안 재게 된 거. 프로포즈 하셨어요? 그 프로포즈를 못해서 와이프가 좀. 또 그런 거 은근히 또 겸연쩍 하세요. 네. 윤종신 씨가. 좀 쑥스러워하고. 네. 좀 그런 편이죠. 좀 남성적이세요. 의외로. 그 네. 취향. 네. 좀 이렇게 좀 자상한 편이 못 되고. 사실 여성의 심리를 잘 몰라요. 그래서. 제 노래는 철저히 남자 노래거든요. 남자분들이 좋아하세요. 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남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헤어져도 나 슬프 너는 이렇니가 아니고 나는 이래 그냥 내 얘기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자들이 제 가사들을 더 좋아하는 것 같고 노래들을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여자 파악을 잘 못하죠. 그러니까 이게 밀어난 꼴을 당하는 거죠. 항상. 근데 이제 그냥 근데 지금 와이프 만날 때는 그냥 그런 것 왜 모든 어떤 그런 어떤 놀리고 뭐고 이렇게 감이고 뭐고 밀고 땡기고 뭐 그냥 빨리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에 그럼 형수님도 이렇게 딱 처음부터 뭐 첫눈에 반하거나 윤종신 씨 보면서 그런 반하겠어요. 네. 아, 왜요? 또 매력 있으신데요. 저한테 첫눈에 반하면은 약간 이제 되게 특이한 스타일이죠. 아니 제 주변에 많아요. 윤종신 씨 이상형으로 삼고 계신 분들. 이제 계속 본 분들 아니에요, 좀? 그렇죠. 오랫동안 오랫동안 보고 네. 정말. 때까지 보니까 이제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근데 와이프도 근데 제가 그렇게 막 밤늦게까지 전화 통화를 되게 자주 했어요. 그러면서 네. 얘기를 이렇게. 예, 네,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되게 몰입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와이프란 사람한테. 잘하셨습니다. 네. 참 보기 좋아요. 제가 얼마 전에 윤종신 씨 운영하시던 카페 갔었는데 네. 안 계시더라고요 그때. 예, 네, 그러니까 와이프가 하고 있는 와이프하고 처제하고 하는 카페인데. 네. 여기 보내신 분이 한 분 더. 얼마 전에 거기 갔다가요. 네. 특제 빙수 먹고 완전 반했는데 내년 여름 빙수 공략하고 있는 거 새로운 메뉴 없나요? 일단 지금 있는 빙수만 한 세 가지 돼요. 그래요? 네. 근데 저희 빙수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웰빙 빙수예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좀 하여튼 드셔보세요. 네. 좀 추워 죽겠는데 지금 빙수 얘기해서 그런데. 예, 네. 저희 빙수 맛있어요. 진짜로 저도 네. 인정해드리는 바입니다. 네, 로우 빙수. 자, 그리고 원하나 씨는 종신님은 트로트부터 이런 발라드까지 정말 바운더리가 우주네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다양한 음악들 이렇게 선보이고 계세요. 아, 근데 뭐 내년에 뭐 여러 가지를 할 건데 지금은 저는 사실 좀 제가 조정치 씨가 기타리스트잖아요. 저의 요즘 이제 저의 나름대로 페르소나잖아요. 음악노예 4호인가? 네, 4호. 네. 네. 근데 진짜 노예처럼 생겼더라고요. 조정치 착해요. 네, 진짜 착해요. 네, 근데 조정치가 저랑 1년 반 정도 작업하더니 딱 저를 저의 아이덴티티를 정체성을 딱 형 락커라고. 예? 근데 진짜 내가 작년부터 제가 제작 작년에 기억나세요? 희열아 포크 온다. 근데 맞아, 진짜 제가 반했었거든요 포크에. 근데 포크에 점점 락으로 가면서 요즘 락곡 쓰고 있어요. 정말로요? 네. 근데 락이 무슨 YB 같은 락이 아니고 제가 하는 락이 좀 있어요. 윤종신 락. 네.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래서 락이라는 게 항상 때려 부시는 게 락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락 성향의 노래들이 나오고 그래서 근데 의외다. 얼마 전에 정성호 씨가 저한테도 종신아 넌 락이라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네. 그러니까 포크락 같은 락. 그래서 저는 요즘 그냥 락에 좀 꽂혀 있어요. 그래서 윤종신 락에 꽂혀 있다 이거 굉장히 의외인데요. 그렇다고 무슨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락을 보통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그냥 또 제가 한 락이 나올 거예요. 여러 가지 신치림에 있어. 이번에 제가 쓰는 곡 한 곡이 있어요. 조정치 하림 윤종신 이렇게. 네. 신치림에 제가 쓰는 락이 하나 있는데 그거 한번 들어보시면 기대하겠습니다. 네. 부탁 하나가 같은 이제 어떤 팬의 입장으로서 네. 세 분 그 락 음악 곡 그 발표하실 때 네. 뮤직비디오는 키스처럼 찍어주시면 안 돼요? 아 키스처럼요? 네. 아 혓바닥 막 내밀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러기에는 저희 있는 신치림은 자연을 노래하는 팀이에요. 그래요? 뭐 저 컨셉이 그런 컨셉이 아니어가지고. 네네네. 네. 자, 오늘 이렇게 윤종신 씨와 함께 또 음악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요즘 윤종신 씨 보면 굉장히 행복해 보여요. 행복
예, 행복도 하고 재밌어요. 그리고 재밌게 살아야죠. 그리고 고민은 있어요 혹시? 고민 많죠. 고민 많지만 고민 없는 40대는 또 재미 없는 40대죠. 그러니까 고민도 있고 그걸 또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맛 그리고 또 그게 조금씩 뭐 감소가 되는 맛 이런 거죠 뭐. 그리고 40대에 느끼는 고민은 사실 고민의 경중이 20, 30대랑 비교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사실 40대 고민은 삶의 그냥 전반적인 고민이기도 그렇죠. 하고 이미 40대가 된 부모님이 이제 70대 후반이시고 저희 집. 연로하시고. 이미 이제 삶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하기 때문에 20, 30대 그럼 이거 다음 주 안에 해결됐으면 좋겠어 이런 류의 고민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안고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가 아니고 내 주변 사람들 다 볼 수밖에 없고요. 네. 볼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또 자식들 또 가족들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이 고민은 제 일부죠. 네, 그래서 그 고민을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안고 가는 고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해결되는 날 저는 오히려 재미없는 40대, 50대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 그러니까 이 고민이 내 인생의 한 3분의 1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안고 가고 있어요. 네, 네. 네. 네, 제가 이렇게 살고 있어서 잘 웃을 수 있고 또 뭐 혹시나 눈물 흘릴 일이 있으면 그것도 제 일부죠. 뭐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오늘 마지막 곡으로 제일 듣고 싶은 노래 골라달라고 말씀드렸던 이 곡을 딱 골라주셨어요. 네, 이건 유희열 씨랑 같이 만든 노래인데 유희열 씨랑 제 5집, 6집을 같이 했었는데 6집의 거의 후반부에 그냥 트로트까지는 아니고 그냥 단조로 되게 되게 담담하게 그냥 상투적인 코드라인으로 하나 만들어보자. 그다음에 여기에 그때가 제 나이가 이제 28, 29에 군대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만든 곡인데 바로 직전이에요. 네. 군대 가기 직전. 제 20대를 한번 쑥 가사를 훑어본 노래가 있는데 희열 씨랑 같이 만들었던 유열이 이때는 정말 요즘은 정말 안 하는 현편곡도 할 때거든요. 그때 정말 많이 했었어요. 네, 유열의 현편곡이 있는 힘들다고 안 하거든요. 하면 잘하는데. 예. 네. 그때 이 앨범 작업할 때 전 또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는 거 있어요. 그때 그 길 뭐 이런 곡 할 때 브라스가 나오잖아요. 네. 일본 연주자들이 그때 일본에서 굉장히 잘하는 연주자 세 분이 오셨었어요. 세 분과 녹음을 하다가 그때 윤종신 씨와 이제 그 선배님들은 잠깐 밥을 먹으러 가시고 그 사이에 잽싸게 제가 연주자분들한테 오늘이 윤종신 씨 생일이다. 맞아요. 그때 10월 15일이었어요. 그날도 그래서 그 연주자분들이 갑자기 그 브라스로 해피 버스 연주했던 기억이 나요. 96년에. 예. 예, 맞아요. 그래서 갑자기 저 그 나름대로 해피 버스데이 투 유를 이렇게 화성을 맞춰가지고 해주는데 좀 굉장히 감동받았던. 그때 요 앨범 작업할 때였나? 아, 기억납니다. 이게 이제 윤종신 씨 20대 끝에 마지막으로 발표하시고 네, 군대 맞아. 제대하고 30대로 넘어왔죠. 그 다음에 나온 앨범은 30대, 배웅은 30대에 나온 거죠. 자, 이 노래를 들으면서 여기서 인사를 나눠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마지막으로 라디오 천국 가족들에게 그래도 게스트도 오랫동안 해주셨는데. 네, 일단 뭐, 다 아시는 얘기죠? 뭐, 좀 있으면 이제, 유열 씨가 이제 그만두게 되는데, 유열 씨가 뭐, 유열 씨 DJ 시작부터 또 최근에 이 라디오 천국까지 뭐, 다 보게 됐는데, 뭐, 라디오가 유열 씨한테 거의 일부와도 같은데, 네. 큰 결단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 결단하는 그 끝자락에 저를 불러줘서 감사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라디오라는 큰, 유열 씨한테 큰 걸 관두는 만큼 아마 더 좋은 음악으로 유열 씨는 다가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예. 그리고 아무리 또 좋아도 저만 제 음악만큼은 안 좋을 거예요. 그냥 들어주세요. 아마 좋은 음악으로 다가올 겁니다. 유열 씨는 네, 네, 분명히 네. 실망시키지 않는 음악으로 네. 돌아올 거니까 네. 또 좋은 음악으로 만났으면 좋겠고. 네. 예, 저 그리고 이렇게 끝에 불러주셔서 그래도 라천이 없어지나요? 네. 없어지는데 끝에 다시 한번 제 목소리를 전파를 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나와주셔서 예. 네, 정말 함께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고요. 아,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좀 귀찮게 또 해드려야 될 텐데 제가 아유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아닙니다. 자, 예. 나의 10대를 들으면서 윤종신 씨와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그리 되고 싶어
Thank you.